오늘 관망 분위기가 짙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강보합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강보합세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 씨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며 자화전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우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의 금강공업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 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PG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2,500선 회복이 됐는데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여전히 이제 시장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매물사고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 안 되고, 장중 조정받을 때 매수 기회도 잡으시면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특히 이제 그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금리 이대가 인하 기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특히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종목들이 눈대가서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지금 찰스수업이라는 종목이 뭐 6% 상승 나온 것도 금리 인하 수혜라는 기대감인데, 그 클리스퍼 월러 이사의 발언 때문이죠. 내년에 인플레 완화 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 그 연준 관계자 중에서 금리 인하 얘기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이런 국채금리 하락에도 때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다가 어제는 조금 순매도를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11월 달에는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의 섹터의 변화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 쪽에서 이제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흐름인데, 2차전 쪽이 업종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약간 패시브성 그 ETF 관련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셀페론 헬스케어가 이제 그 코스닥 150에 빠지면서 다른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분산되는 그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어제 LNF 급등 여파로 인해서 다른 양극재 쪽으로도 효과가 좀 미흡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머트리얼드가 상승할 때 다른 2차 종목들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에코프로 머트리얼드에서 차익이 나오면은 다른 2차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그 의료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전투 테마주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이죠. 미국에서 그 이제 그 IRF 관련해서 외국 우려대표 관련된 그 기준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관망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침에 조금 눌리더라도 어떤 보유종목을 다 지켜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윤재식 상무님. 자,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좋을까요? 네, 이 분위기는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답답함에 눌려갈 가능성이 당분간 좀 높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분위기는 좋았죠. 긍정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장에서 기술적 부담감, 지금 저항선에 부딪혀 있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 나오고, 국내 증시도 똑같습니다. 2,525포인트 정도의 121선 딱 버티고 있는데 굉장히 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면서 지수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계속 나온다. 사실은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3일째 이 월화 수로 가면서 거래대금 계속 늘었거든요. 8조 3천억, 8조 7천억, 9조 4천억까지. 지수가 좀 갇혀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늘었다. 이 얘기는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 매물 잘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이 맞습니다만 좀 더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수가 좀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반드시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염두를 해 두시라는 게 지수가 묶여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추세적 상승이 나오기가 지수가 묶여있으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가, 어제 같은 경우 2차전지 좋았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그럼 지수가 뚫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분명히 사실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높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수가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좀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는 종목들은, 보는 섹터들은 확실히 좀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예를 들면 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확실히 지금 실적 좋은 섹터들이 있죠. 이런 섹터들은 좀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을 하시고 포트에서 좀 길게 편입할 종목들 일부 좀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단기적으로 보는 섹터들은 이 시가총액에 영향을 조금 덜 미치는 시가총액이 좀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주가도 좀 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좀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건설주라든지 뭐 항공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순환매가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놓고 분할을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 전략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지금처럼 박스권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로 기간을 나눠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회장님. 네, 포스코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포스코 필바르 이스솔루션의 그 수산 2층 공장이랑 그 포스코 광역기술소의 그 고효율 그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 준공이 됐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산 2층 공장이겠죠. 그 포스코 그 그룹의 파업 때문에 준공이 2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11월 29일자로 이제 준공이 됐고요. 중공업 수산 2층 공장이 1공장인데 연가 21,500톤 정도 됩니다. 이제 같은 규모로 내년도 2월달에 이제 또 2공장이 준공이 돼서 대략 4만 3천 톤 가량 이제 그 내년 2월까지 캐파가 완성이 되고요. 내년 6월달에 핵심이죠. 그 4만 3천 톤 규모의 아르헨티나 여버리튬까지 그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지금 1공장 준공되고 내년도 2월달에 2공장 준공되고 핵심은 내 6월달에 그 여버리튬 공장 준공됐을 때 이럴 때마다 이제 준공되고 램프업이 확인될 때마다 포스홀딩스 주가의 어떤 그 레벨업이 약간 상당히 높다고 봐서 중공 날짜에 맞춰서 기준 늘려가는 전략을 앞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공됐으니까 관련된 그 포스코홀딩스에서 리튬 공장 잘 이제 램프업 되는지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산화 리튬을 국산화한 것에 대한 점 그리고 IRA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수 상무님. 네, 자화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휴대폰 부품주 중에 하나가 자화전자인데 휴대폰 부품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은 지 몇 년 됐죠. 근데 자화전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화전자도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년도 적자 났고요. 21년도 흑자 전환했는데 22년도 다시 적자 전환했고 23년도 올해도 또 적자입니다. 한 3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포커스는 23년도 전체가 아니라 23년도 4분기부터 좋아지고 24년도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IS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부품 이 카메라 이 사진 찍을 때 언제부턴가 사진이 좀 움직이면서 찍혀도 잘 찍히죠. 이 OIS 부품이 그만큼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자화전자의 이 부품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삼성이 사용하는 부품 회사들은 삼성만 되고요. 애플이 사용하는 부품 회사들은 애플만 되는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가리질 않습니다. 삼성도 하고요. 원래는 삼성과 중화권 업체들만 하다가 이제는 북미 이쪽까지도 진출한 상황. 그러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폴디드 카메라, 폴디드 휴대폰에 있어서도 신규로 매출이 들어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부터 영업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2, 3분기 다 적자였지만 이 4분기에는 약 한 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24년도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하반기 좋아지고 내년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주가 올라왔는데 워낙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덜하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삼성, 뭐 중국, 미국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년도까지는 좀 편안하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화전자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까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4분기부터 실적 호조가 될 것이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